그러니까 평소에 마요르카 경기랑 비슷했어요. 전반전까지는. 네.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마요르카 공격하려고 하면 공이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. 정말 예능 축구하듯이. 네. 근데 후반전에 이제 좀 살아나더니 이강인이 동점골을 넣었죠. 그 다음에 역전골이 나왔고 근데 마지막에 2-1로 마요르카 이기고 있을 때 저쪽 해탑 입장에서는 공격을 다 나갔잖아요. 네. 동점골 한 골만 넣으면 되니까 강등 경쟁해야 되니까. 근데 마침 공이 흘러나왔는데 이강인한테 나왔어요. 아 그렇습니다. 이강인 혼자 잡았죠. 이강인부터 골키퍼까지 아무도 없었어요. 한 60m 그 거리. 네. 혼자 달려가서 마침 넘어지지 않는 깔끔한 슈팅을 때려서. 예, 멋있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제 현지 반응을 좀 가져왔는데, 아니 이게 현지 반응도 그냥 단순한 극찬이 아닙니다. 일단은 마요르카 공식 SNS는 이강인의 경의를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? 킹, 왕이다. 네. 이렇게 표현했고 라리카 공식 SNS에서는 승리의 설계자로 잘해 보시면.